이 콘텐츠를 어떤 식으로 가공을 해서 정말 사실 뭐 저런 곳에서 이제 막 체험을 많이 가고 다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영화 속으로 현실의 공간을 가상 상상력으로 이제 다시 재가공한 다음에 그것들을 관객들한테 생생한 체험 공포로 만들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만들어 보게 됐습니다. 자료들과 사진들과 영상들이 있어요. 사실 유튜브 동영상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뭐 블로그라든가. 그런데 예전에 그렇게 버려진 폐허인데 지금에 와서 사진들은 보면은 사실 많이 정리가 된 사진들이더라고요. 그리고 공간들을 보면은 복도가 이렇게 있는 형태에서 양쪽에 이제 병실들이 있는 형태인데 사실은 영화적으로 가공하기에는 너무 단순하고 밋밋한 거다 보니까 상상의 공간, 곤지암이다라는 설정 그냥 그거 하나를 가져온 다음에 상상의 공간으로 가공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이제 새로운 공간들을 만들어낸 거죠. 그쵸. 예, 그래서 그 공간들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 공간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정말 가상으로 정말 버려진 정신병원, 정말 어떤 사연과 공포가 깃든 정신병원의 이미지가 갖는 건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어디를 도대체 할까 그래서 전국에 있는 흉가나 버려진 건물들은 정말 다 찾아다녔습니다. 다 찾아보셨군요. 네. 근데 영도에 해사, 부산 영도에 해사고라는 곳이 있는데 예, 그 이전에도 촬영지는 몇 번 다른 영화에서 몇 번 몇 신씩 나왔던 공간이에요. 근데 그 공간이 정말 가공하게 되면 훨씬 더 그럴듯하고 무서운 정신병원으로 탈바꿈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그곳을 이제 미술적으로 세팅해서 찍게 된 거죠. 보통 영화 찍기 위해서 이제 끊어 찍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공간 안에 그냥 들어가면 아무도 그 공간 안으로 스태프들은 들어가지 못하고 배우들끼리 5분이면 5분, 10분이면 10분 그냥 롱테이크로 계속 찍는 거예요. 진짜. 그런데 이게 되게 어려웠던 거는 뭐냐면 배우들이 실제로 그 장면에서 담아야 될 장면에 줌을 놓고 펜을 그 타이밍에 해야 되고 이것도 어렵지만 POV캠을 저희가 되게 많이 썼는데 이게 되게 생생한 느낌을 주거든요. 근데 제가 만약에 이렇게 되면 경림치를 못 잡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 얼굴이 잡히니까.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각도까지 다 계산해가면서 예, 그래서 진짜 어디서도 진짜 볼 수 없었던 정말 특별한 비주얼들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뭐 살짝 기대하고 있습니다.